시드 디. 시드 일막에서 뒤지는 거 궁금하님. 빨리 죽고 패스트 천원 빌드 가자. 쌍절곤. 안녕하세요. 킹선 가슬기. 아하오. 기념품. 헬로월드 하파기 배터리 충전. 감정의 조각. 디펙트한테 감정이 어딨어? 카카. 컴파일 드라이버. 공생 디펙트 부팅 과정. 쪼개는 그릇. 아니, 노래하는 그릇. 아이고 세상에. 도박집. 재커. 아니, 1. 꼽네. 아, 안 보고 쓰레기 넣을 것 같아. 어떤 얼굴이었을까?
다음 턴이 위험한데. 살았다. 기계 아니 전기 역학. 왜 형제?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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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제 핵융합 망치. 외형질? 외형질? 반복. 어우. 지. 핵. 트위치 최고 미남 중과로. 디펙트 위. 어? 냉불. 소비 강화를 못하네. 소비 반복 다 강화하면 되게 셌을 텐데. 큰 모래시계. 화.
16 곱하기 3 박제 터보 평형 000 망치 먹으니까 강화할 일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망치 안 먹었으면 강화할 일 별로 안 생겼을 듯. 첨탑 변동 확률 하짐석 100 태엽장치부터 이미 세계선이 다르다 이 말이야. 시드가 저희 코너는 어디 있나? 디펙트 어미네이터 공생 디펙트 달달하네. 도박 물약 단 한 장 증폭 무지개 전기역학 아이고 아 또 배 아프다. 하짐 성낙겁 트롤라베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덱 약해서 강화 카드 있으면 좋겠긴 한데 저에서 뭐 긁어내기 있단 거 나오면 어떡하지? 으악 진짜 긁어내기 나오잖아. 환장하겠네. 같은 시드로 몇 번 해보면 알겠지만 길이랑 카드만 다르게 골라도 엄청 달라져서 보통 유물서신 빼면 다른 갠데 메가 그린 놈들아
내가 그리스는 시드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닐까? 정제된 혼돈. 아니요, 저희는 잘 몰라요. 다음엔 트롤랩에 부를 때 탐색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 탐색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나와드렸습니다. 저 또 버리다가 안 해. 그래도 지금 댁에서 나름 쓸만하네. 와우, 미친. 1번으로 포인트 좀 빨아먹으려 했는데 감정의 조각부터 느낌이 쎄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2번으로 가셨습니까? 스킬 포션 다중 시전. 다중 하나 더 넣고 플라즈마 돌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플라즈마를 돌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융합 언제 나오냐. 아니 이거 말이 돼 이거? 에이 암마 야야야야야 아휴. 와, 저거 정성이 갸륵하네. 와우, 뭐 먹지? 님? 디펙트는 오렌지병이었던 부패로 인해 사망했다. 이거는 망했다. 그냥 투덜대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재활용 나오고 플라즈마 나오면은 아직 희망이 있긴 한데. 아 그냥 페러사이트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체력 잘하게 왔는데 맞았네. 와우. 첨탑의 귀염둥이 D. D. 첨탑의 쓰레기 아니었어? 전기 역학. 첨탑에 깨물면 아픈 손가락. 수비카드 다 어디가냐. 조각모음 나온거는 좋긴 좋다. 증기장벽. 나 안쓰기도 그래. 쓰긴 써야 될것 같은데. 목이 뒤졌으면. 전기역학이 사기라고요. 그건 그래. 증기장벽 또 나왔어? 가끔 게임 중에 목이나 파리 소리 리얼하게 넣어놓는 게임 있는데, 가끔 진짜 목이 있는 줄 착각함. 어? 반복. 그래서 좀 벌레 소리는 진짜 사운드 안 넣었으면 좋겠어. 에너자이저? 유성 타격? 유성 타격은 못 쓸 것 같은데. 아. 타격 지운 거 좋고. 아, 모르겠다 이거. 운 좋게 편향 빨리 쓰면은 깰 수 있지 않나. 어둠 딜이 세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냥 드롭 빨릴 것 같아요. 산막 깰 덱파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드롭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모아서 다중 한번 갈기면 잡으니까. 아 이거 드루 잘 나와서 이렇게 됐지. 저거 편향 나오기 전에 상태 이상 맞아서 인공물 빠지고 그랬으면은 이렇게는 못 잡았죠. 아무튼 달팽이는 잡았고. 아 포션. 포션은 창방심장 때 써야지. 산막 배팅이라 상관없다고요? 나는 상관 있어. 조각 모음 나올까봐 졸았다. 다중시전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수고. 아이고 이걸 사네. 반쯤 포기했었는데. 점수? 자연이 죽으면 2번입니다. 딴소리하기 없기. 아아! 냉기구체 단 하나인데 이게 될까? 아니요. 아! 아! 96%. 역배 들어가는 야수의 심장들. 다음부터 그냥 맞겠지? 디펙트는 강하다. 디펙트는 승리한다. 역배는 위대하다. 상점주인은 꼴 받는다. 상점주인은 꼴 받는다. 목소리 약간 영어 듣기 평가 같다. 다중시전을 긁어내기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쓰지 말고. 와 진짜 버릴 뻔했네. 심지어 홀로그램도 버릴 뻔했네. 이거 이중시전으로 맞고 전기역학으로 어둠구체를 앞으로 보내고. 잠깐만 전기역학 다중시전으로 낭패를 잡았나? 구체 두 개를 밀어야 되는데. 그래. 전격학 쓰고 다중시전으로 금강조. 아이 재활용 지금 나오면은 별로일 건데. 재활용이 지금 쓸 카드일까? 25장이나 되면은 재활용으로 지우는 거 한 세월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긁어내기 있으면은 조금 빠르게 돌릴 수 있기도 한데. 위험한데. 오케이 막지 다음에 냉정함도 긁어내기가 갖다 버렸네. 아예 내 카드 버리지 말라니까. 이거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아니 왜 힘도 없지? 연타 한 대 맞아서 저거 봐야 된다. 딜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안 나오겠네? 아, 혐기색. 안 튀어나와, 빨리. 나오네. 강하다 디펙트 이지명 모임? 와 디넘강 역시 디펙트 34249 다시 시작 다중시전 2탄 모두 강화 케미컬 아이스크림 터보 빙하 빙하 터보 다 어디갔어? 나는 안줬잖아 빙하 코빼기도 안보이던데 첨탑 변동 확률 비탄 차이 맵 동설